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시대인 김성훈이에요. 지난밤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난밤부터 이게 에어컨에 지금 그 물기가 이슬이 좀 새고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 길을 따라서 네 지금 벽지가 조금 축축해져 있어요. 벽지 새로 바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주말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방이 이제 조명이 추가되면서 방이 많이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이제 자주 이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물이 새니까 그러면 이제 작동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혹석인데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날씨가 습해서 그런 거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여기를 한번 AS를 불리기 전에 한번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AS를 안 불러도 될 것 같으면 한번 그 내 손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수리를 위해서 현재 콘센트는 플러그는 분리를 해둔 상황이고요. 여기 이 검은색 볼트 3개를 일단은 한번 풀어보고 올게요. 일단 원인은 지금 여기에 이제 이쪽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이제 냉매를 시킨다고 하죠. 냉매를 시키고 나서 이게 물이 그 원래 이쪽에서 나가요. 근데 여기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테이프를 좀 더 감아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은 좀 테이프를 더 감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여기서 안 되면 이제 AS 불러야지. 그리고 여기 요 호스를 보니까요 좀 약간 수평이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수평이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되거든.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잘 안 내려가고 있었나 봐. 여기가 설정이 조금 이렇게 돼 있었나? 뭐 어쨌든 이거 높이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좀 더 응급 조치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호스를 좀 더 절연 테이프를 좀 더 길게 묶어봤거든요. 좀 더 타이트하게 묶어서 그 아예 새는 부분 없게 여기가 이제 좀 틈이 있잖아요. 여기를 다 한 여기까지를 일단 좀 감았고요. 여기 부분도 한 이쪽으로 좀 더 감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좀 새고 있었거든요. 좀 이 부분에서 새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AS를 안 부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지금은 여기 이렇게 그 감아 놓으면서 조금 네 타이트하게 일단은 지금 외관상으로는 새는 부분 없어 보이죠. 일단은 여기 이외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이게 에어컨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테이프가 여기만 조금 감겨 있는 거야. 좀 더 좀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딱히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네 필터 꽂고 다시 조립하고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게 절연 테이프가 감겨 있었는데요. 그 좀 물기를 닦아내면서 일단은 절연 테이프를 좀 여기 이 굵은 이 약간 완충 파이프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그냥 일반 파이프예요. 그런데 이게 그 특히 장마철에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할 수가 있는데 그 온도 차이가 좀 크잖아요. 온도랑 습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차이를 약간 파이프에서 극복하려는 현상이 생긴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이게 자연 현상이라 에어컨 기계 자체의 고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최대한 여기 이 연결되는 부분을 되게 그냥 절연 테이프로 좀 물이 새지 않게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그냥 메워주는 방법밖에 없고 사실 여기 이 관을 좀 최대한
좀 팽팽하게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이제 내려가는 경사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그 배수 파이프가 과연 이제 이 밑에서 딱 이렇게 밑으로 잘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만약에 이렇게 역류를 한다. 이 역류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저 위까지 쌓여서 결국 그 에어컨 본체에서 그 이슬이 그 맺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역류하는 현상에서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 배수관도 밑으로 제대로 내려갈 수 있게 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에어컨 이슬 맺히는 현상을 이제 좀 셀프로 좀 해결을 하고 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 네, 웹캠으로 영상을 한 번 더 켰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절연 테이프가 진짜 요만큼, 진짜 요만큼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셀프로 내가 불안해서 좀 이게 되게 넓게 감은 것도 좀 있어요. 이게 불안해서 셀프를 좀 많이 감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절연 테이프를 많이 감으면 사실 이게 완벽하게 해결하긴 좀 힘들긴 하는데 이 테이핑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약간 그 파이프가 만져보면 좀 차갑거든요. 에어컨 작동할 때 만져보면 좀 차가운데 이게 그 좀 감음으로써 좀 약간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무슨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날까 해서 좀 근본적인 원인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검색을 좀 더 해봤어요. 그 이제 물기나 이슬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 이거는 이게 온도랑 습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에는 많이 더워지고 장마철에는 덥기도 덥지만 온도도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기 중에 습기를 이제 파이프에서 흡수를 하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 기계를 돌리다 보면. 그래서 장마철에 이 파이프에 이슬이 좀 자주 맺힐 수가 있대. 그래서 결국은요 며칠에 한 번씩은 이 현상을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대요. 기계의 자체 결함이 있는 거는 아니래. 이게 사실 결함이 있으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내가 오늘 수리받던 에어컨은 새로 설치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도배도 한 달 전에 새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식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냥 영상까지 찍고 이제 문제를 내가 좀 찾아보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셀프로 해결을 해본 건데. 그래서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있고 사실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1년 주기로 계속 돌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우리는 영영 피할 순 없어요. 그냥 에어컨 자주 쓰는 분들은 이게 며칠에 한 번씩 수시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해 여름에 에어컨을 처음으로 개시를 할 때 이제 이슬이 맺히는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셀프로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 테이프 뭐 세는 거 이런 걸 계속 점검을 해보든지 아마 저 절연 테이프도 나중에 다시 한번 갈아서 감아야 될 거예요. 수시로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슬 맺히는 것 자체는 기계의 고장은 아니에요. 그게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이제 오늘 하루 시간 다 썼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을 못한다는 건 좀 서럽네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알겠지만요 그 에어컨 바로 밑에가 침대여가지고 친구를 다 빼가지고 그 오늘 싹 다 빨았거든요. 이슬에 새가지고 결국 이 침대에 묻은 거야. 그 이제 벽지도 조금 이슬을 맺히긴 했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발견해서 뭐 곰팡이가 새거나 그러진 안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구, 뭐 태양과 지구가 살아서 움직이는 한 계속 일어나는 문제라 글쎄요 이거는 생태계가 유지돼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대요.
네, 어쨌든 사실 이런 그 생활정보가 원래 내 주력 컨텐츠는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집에서 또 이렇게 영상도 찍고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 하다 보면 찍게 돼 있어요. 이런 생활정보 영상들도 가끔씩은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다른 장르 영상들은 뭐 구독하면 뭐 볼 수 있으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이제 이거 친구 다시 조립하고 자야 돼요. 아, 언제 다 끼우지 이거.